길거리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겹벚꽃이 핍니다. 이 겹벚꽃은 꽃차로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피클로 담아서 드셔도 좋고요. 소금절임으로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겹벚꽃을 가지고 초절임을 하고 계시는데요. 우리가 오늘 피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들 양은 이렇게 650ml 병에 두 병이 나오는 양이에요. 그래서 그 벚꽃을 재료가 30g, 우리가 보통 30에서 25g 정도 하는데요. 오늘은 50g이에요. 50g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이를 2개 했고요. 그 다음에 청양고추가 8개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두 배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스파이스나 통후추, 이거 두 가지를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통후추만 넣은 것도 괜찮았어요. 그런데 이 그래도 피클인데 향꽃 향기도 좋지만 그 피클 같은 맛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취향에 따라서. 그래서 오늘은 그 스파이스도 조금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는 이게 한 400g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 한 병에 200g 정도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5cm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한 토막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탕과 시럽이 들어가는 거는 설탕과 물과 그 다음에 이런 향신료 종류가 들어가고요.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우리가 향신료를 먼저 끓여야 되겠죠, 그죠? 끓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설탕을 제가 400g을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은 티스푼으로 스파이스는 2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복히 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통후추도 역시 통후추는 우리가 큰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소금은 이걸로 작은 티스푼으로 소복히 2개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겹벚꽃을 소금에 살짝 한 20분 정도 절인 다음에 넣으셔도 괜찮아요. 자, 식초도 우리가 400ml 정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식초를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5컵 반. 조금 모자라네요. 조금 더 해서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먼저 소스를 끓여주시는 게 좋거든요.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한번 끓여주세요. 자, 그러면 준비한 간단하죠? 무는 보통 우리가 한 0.5mm 그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두껍게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간이
잘 베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되길, 직사각형이죠? 직사각형이 되길,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부분은 빼주시고요. 역시 끝에는 이렇게 모서리만 잘라주시고, 모서리를 넣어주셔도 괜찮은데요. 조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모서리만 빼주시고요. 오이는 소금으로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양끝을 잘라주시고요.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0.34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오이도 굉장히 향긋하고 향이 시도 많지 않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오이를 더 많이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. 고추는 이렇게 잘라서 한번 실을 굉장히 헹궈주시면 좋습니다. 잠시 후에 우동을 한번 헹궈서 섞어주도록 할게요. 고추가 이렇게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면 요거 반만 넣으셔도 괜찮아요. 자, 요렇게 꽃이 있어요. 고추는 이렇게 썰어서 물로 헹궈 주신 다음에 키친타올에 이렇게 물기를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오이도 저희가 씻어서 물에다가 키친타올로 수분을 이렇게 닦아 줬고요. 물도 역시 수분이 남아있지 않게 이렇게 손질을 해 주신 다음에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키친타올에 이렇게 청양고추가 굉장히 매운데요. 주시고요. 벚꽃은 이렇게 제가 손질을 해서 줄기가 조금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줄기가 좀 있게 손질을 한 다음에 너무 많이 피어있는 꽃은 넣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짝 벌어진 꽃들만 우리가 이렇게 식감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한 다음에 우리가 키친타올로 물기를 뺐는데요. 식초물에 한 10분 정도 담궈서 속에 있을지 모르는 벌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
자리로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눌러서 담아주셔야 돼요. 그렇게 눌러서 담아주셔도 나중에 반찬물을 부으시면 많이 녹아요. 이렇게 넣으시고요. 반찬물을 끓여둔 반찬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촌물을 끓이고 나면 이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 한 김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없으셨어요?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레시피 따라해서 한번 맛있게 담궈보세요. 이렇게 해서 상온에서 이틀 정도 두셨다가요 냉장고 보관해서 한 열흘 후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꺼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